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건강생명을 늘리는 비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부성유전자와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강생명을 늘리는 비밀 네 번째, 후성유전자를 안정화시켜라 입니다. 이 후성 유전자 변이가 암의 원인이다. 뭐 이거는 다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노화도 똑같습니다. 노화의 기본 기전도 유전자 유지의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또이 노화를 억제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1300종 후성 유전자 발현도 검사가 가능한데요. 이 파란색이 건강 유전자고 빨간색이 질병 유전자입니다. 당연히 빨간색이 많이 켜지면 질병을 예측하는 것이고 당연히 노화가 가속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암세포가 생기는 기본 기전을 보여준 거죠. 이게 후성 유전자는 그 발현에 문제가 생겨서 후성 유전자의 변이로 암세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화도 여기에 후성유전의 발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노화가 촉진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암 치료에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 후성유전인자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채소나 과일의 다양한 맛이나 색깔이나 향을 좌우하는 그런 식물의 화학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성분들이 또 암도 치료할 수 있고 노화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이토케미칼의 효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항산화 기능, 항염작용, 면역기능 개선, 항암작용 이게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작용이고요. 이것과 함께 노화를 억제하는 이게 부성유전자를 안정화시켜서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또 중요한 파이토케미컬의 효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명을 늘리는 비밀 다섯 번째,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야 한다입니다. 이 장수의 비밀이 건강한 장내 환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편 위쪽에 유산균 분포를 본 겁니다. 서울 거주자보다 장수마을 거주자에게 유산균이 5배나 많고요. 유해균은 서울 거주자에게는 많은데 장수 마을 거주자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장수 마을 사람들은 박티오데스라는 장내 미생물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많은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박티오데스는 적은 반면에 퍼미쿠테스 이 미생물은 비만을 유발하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이게 장수 마을 사람들은 적은 반면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이 장내 미생물 종의 다양성이 보면 오른 왼쪽 그림에 보시면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500종에서 700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1000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장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분변 검사로 장내 미생물 검사를 또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다양성도 알수 있고요.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양성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호, 보통, 관심, 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지수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검사로 장 건강 나이를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이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면역력, 장내 유산균, 그리고 유해균,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는 거죠. 이분의 연세는 64세이신데, 장 건강 나이는 71세로 많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빨간색이 많이 키워져 있는 거죠. 예, 장내 미생물 다양성도 문제가 있고 면역력과 관련된 예, 균들도 미생물이 적고 장내 유산균도 적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질병을 예측하는데 예, 관련한 유해균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암과 관련된 유해 수준이 예, 관심과 주의 단계로 나왔기 때문에 장 건강 나이가 71세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장 건강 나이로도 우리가 예, 건강 생명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장 건강이 좋아져야 예, 건강 생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생명을 늘리는 비결, 예, 후성 유전자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